이제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원형부정사의 차이를 좀 알아볼 건데, 투부정사는 미래적 느낌, 동명사는 현재나 과거적 느낌이란 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요지껏 뭐 배우면서 늘 했던 것들, 대표적인 게 Forget 투부정사랑 Forget I Ain't. 이게 할 것을 잊다가 되고, 상대적으로 했던 것을 잊다가 되는 거. 투부정사가 미래적 느낌이고, ing가 현재나 과거적 느낌이기 때문에 특히 더 이렇게 되는 걸로 보면 되고, stop 투부정사, 하기 위해 멈추다. 했어? 아니, 할 거지. 그러니까 하려고 멈추다. 미래가 되고, stop ing, 하던 것을 멈추다의 느낌이 되지. 그죠? 뭐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수 있겠지만 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봤을 때 I want to go home 집에 가고 싶어 언제? 미래에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 미래적 느낌을 갖고 오는 동사들 바라고 원하고 희망하고 기대하는 이런 것들이고 ing 현재나 과거적 느낌은 뭐 현재 enjoy 즐기다 언제 즐겨? 지금 즐기지 포기해 give up 언제 포기해? 지금, proof, past fun, 미뤄, 언제? 지금, mind, 하기 싫어, 언제? 지금.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 현재나 과거적 느낌의 단어들이 이렇게 돼. 그러니 외울 때도 투부정사는 미래적 느낌, 동명사는 현재나 과거적 느낌, 이렇게 미래나 가능의 의미, 동명사는 과거나 현재의 의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형부정사는 그냥 한다. 실제 일어난 일 이런 쪽으로 봐주시면 돼요. 됐죠? 자, 부정사랑 동명사의 차이를 간단히 보기만 할게요. 나와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안 읽어주면 또안 보실 거잖아요. 부정사 안이부의 정할정이어서 맞지? 정해지지 않은 부정사라는 건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로 뭐, 할 것, 이런, 미래, 아니면 할수 있는 것, 이런 가능성을 많이 나타내. 자, 미래나 가능성. 설명한 거야. 동명사는 동사 역할을 하는 명사. 그러니까 명사 자리에서 동작을 나타내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것, 아니면 했던 것, 하는 것, 이렇게. 이두 가지를 나타내. 됐지? 자, 명사구로 쓰이는 투부정사구와 동명사구는 대절을 축약한 형태야. 내가 집으로 돌아간 것이 잘못이었어. 돌아간 게 잘못이었어. 내가 집으로 돌아간 게 잘못이었어. 집으로의 회귀가, 집으로의 복귀가 잘못된 거였어. 뭐 이런 것들이야. 이렇게. 언어를 길게 풀어 쓰는 그러니까 문장 자체를 너는 대절을 짧게 줄였으면 부정사나 동명사처럼 쓰여지게 되지. 자, 이런 차이. 볼까? I hope that I will succeed. 내가 성공할 거야. 이거를 나는 희망해. 나는 희망해. 내가 성공할 거야. 내가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문장이지. I hope to succeed. 난 성공할 것을 희망해가 되지. 자, to succeed로 that I will succeed를 줄여 쓸수 있지. 말은 짧고 정확하게 쓰는 게 훨씬 더잘 쓰게 되는 거거든. 자, I hope succeeding. 얘는 안 돼. 왜냐면, hope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되거든. 왜? hope는, 맞아. 미래지향적인 거잖아. 뭐 했다고 맞아, 그지? 그냥 멍뚱 보고 있었는데. 미래지향적 동사들. 이런 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나와 있어. 봐봐. desire, expect, hope, decide, plan, promise, propose, refuse, seek. 잘안 읽어줘. 이거 알잖아. 여지껏 한두 번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읽어주는 건 너무 오랫동안 안 봐왔을 거니까 정리해 두라고. 되려, 기억하지? 니네 실력 기본기가 완전 튼실하진 않아. 근데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을 애써 막
지겹게 가르치는 것보다 이거 띄우고 여기서 기본기 이 테두리만 갖춰. 여기까지 꼭안 채우고 이렇게 올린 게 우리의 그러니까 나의 방침이야. 지루하지 않게 실력은 빨리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나올 것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올 만한 것들부터 이 가운데부터 채우고 채워서 최대한 빨리 이 목표점에 닿는 거. 이걸 꽉 채워서 올라가도 되지만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도 돼. 1등급만 맞으면 되는 거거든. 전략적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 것들이니까 봐. 두 번째 거. He admits, 그는 인정합니다. He makes a mistake. 이거 내가 되게 잘 쓰는 예문인데. 그는 인정합니다. 그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됐죠? 자, 실수한 것을 그가 인정했습니다. 이래도 되죠? 실수한 것. Admit, 인정은 현재 하는 거지. 현재 아니면 과거에 했던 거. 그러니까 making a mistake 같은 시제. He admits making a mistake. 자, 인정하다, 현재나 과거적 동사. 그러니까 투부 정사가 오면 안 되지. 실수할 것을 지금 인정할 순 없지. 그러니까 이런 거 보이죠? Admit, avoid, celebrate, finish, give up, quit, suggest. Suggest랑 consider가 ing 쓰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고등학교 동사야. 그러니까 suggest랑 consider 잘 알아두고. 뭐 고등학교 과에서 mind, enjoy, give up, put off, postpone 뭐 이런 완전 기초 단어 쓰지 않았어.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좋겠어. 자, 됐죠? 이제 투부정사랑 원형부정사의 차이를 좀 볼게요. 예문이 속 좋진 않아요. 자, 투부정사는 미래에 실현될 일이고요. 원형부정사는요, 동사 원형입니다. 이 동사 원형은 현재나 과거적 느낌이 좀더 강하죠. 그래서 We advised Bob to kiss his wife. 우리는 충고했습니다. 그 밥한테, 와이프한테 키스하라고요. 키스할 것을. 아직 안 했단 얘기요. 우리는 봤습니다. 밥이 키스한 것을. 실제로 일어난 일들. 이럴 때 쓰죠. 굳이 구별하진 않으셔도 돼요. 이미 외웠으니까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가서 이해시켜주면 좋은데, 이미 중학교 때 이런 식으로 안 해놔서. 자,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그냥 지각 동사 있잖아. 지각 동사 뒤에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이나 ing 나오지? 이 ing는 그 순간 진행되고 있는 일로 보면 되고, 동사 원형은 실제로 했거나 하는 거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 전부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게 별론데. 처음 입을 맞추면서 쭉 키스를 해서 입을 떼는 순간까지 다 봤단 얘기야. 이런 느낌이 좀더 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 있는 건 그냥 기억만 해둬요. 아니, 기억도 하지 마요. 들어만 둬요. 자,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는 목적으로 하여금 보호하게 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대상으로 하여금 실제로 보호하게 하다는 이런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 지금 하게 하는 거니까 원형부정사의 의미랑 잘 맞아요. 자, 명령하다라는 be도 사역동사의 의미로 쓰여요. 준사역으로요. 하지만 사라진 단어니까 굳이 보지 마시고요. 뭐 예시 3번에 pain made me cry out. 고통이 나를 하여금 아 하게 했죠. 질렀단 얘기예요. My father had me wash his car. 내가 이미 청소를 했단 얘기고요. 되셨죠?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사역동사일 때 동사 원형이 잘 맞는 이유. 사역동사는 이미 시킨 거니까 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고요. 다음 투부정사의 상세 설명으로 가보겠습니다. 투부정사는 동사의 성질을 지니면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투부정사 자체는 미래나 가능성을 나타내죠. 그 동사의 성질을 지녔다는 것만 한번 다시 볼게요. I
kick. 또 뭐. 나는 볼을 찹니다. To kick the ball. 볼을 차는 것은 is my hobby. 내 취미입니다. 여기서 kick이 삼형식 동사고요. 또 볼이 목적어에 해당하죠. 이 주어 동사 목적어. 이 동사 kick이라는 동사는 더 볼이라는 목적어를 갖고 와서 의미를 수반하게 되지. 이럴 때이 킥이 투가 결합된 투부정사가 됐어. 이럴 땐 뭐가 아니야?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의 성질은 진이잖아. 그러니까 to kick the ball, 볼을 차는 것은 이 되지. 볼을 차는 것은, 볼을 차는 것은. 그러니까 the ball이라는 목적어를 수반하게 되지. 가져오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to kick the ball, 볼을 차는 것은 is 뭐라고 가게 되는 거. 이렇게 kick이라는 동사가 본디 동사에서 투부정사의 형태로 바뀌었지만 동사의 성질은 가지고 있으니까 목적어, kick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뒤에 달고 오는구나. 이게 동사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 자. 아, 애랑 너무 많이 놀아서.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 투부정사. 주어나, 목적어나, 주격보어나, 목적격보호 자를 씁니다. 간단하게, 명사가 뭐야?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쓰이는 거지. 맞지? 그러면, 명사는 주어도, 목적어도, 보호도 되니까,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 만약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이라면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고 주격보호도 되고 목적격보호도 되겠지.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이야. 원래 이렇게 잘안 쓰는데 이러면 뭐 주격보호도 되고 목적격보호도 되겠지. 왜? 보호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니까. 되셔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주격보어나 목적격보어 자리에 옵니다. 볼게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 얘기했죠? 미래지향적 동사. 주어,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왔을 때나 집에 가고 싶어. I wanna go home. 집에 갈 것을 원해. 지금 아니 이따가. 이런 동사들. 자, 헷갈릴 만한 것들은 특별히 없을 거야. 그다음 그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로 여기 투부정사가 오는 거야. 이럴 때 이거 하라고 나는 물었어. 네가 공부 요청해서 공부하라고 나는 말했어. 너한테 공부하라고 나는 충고해. 너한테 공부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공부하라고. 공부하는 것을 금지해. 이거 좋다, 그지? 이렇게 하라고의 느낌들이야. 됐죠? 그런 느낌의 동사니까 이거 외우셔야 돼요. 참고로 얘는 안 나오지만 얘는 나와요. 참고로 그 고등학교 때 그냥 다 맞으라고 얘 냈다가 우린 틀려요. 이거 틀린 인간들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기본기가 튼튼한 애들이 많지 않아요. 2번, 명사의 전후에 오거나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명사 전후에 온다고? 명사 전후 뭐야? 야, 요거부터 가자. 형용사적 용법. I need something to drink, something to wear. 입을 무언가가 필요해. 마실 무언가가 필요해. 이거 성차별적인 발언일 수는 있는데 꼭 그러진 않아. 나도 옛날에 옷 사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 어린 시절이 있었어. 지금은 막 시간 없으니까 가다가 그냥 그 와이프 옷 사러 갔을 때 보다가 저거 괜찮네. 뭐 스타일이 있어서 그냥 똑같은 거두개 사. 색깔 다르면 더 좋고. 가끔 색깔 똑같은 것도 두개 사. 귀찮아서. 늙어서 그래, 늙어서. 이런 것들 있지. 입을 무언가가 필요해. 아우, 입을 게 없어. 뭐 이럴 때 있잖아. 우리 아내님이 잘 하시는 말이야. Something to drink. 입을 something이 필요해. 마실 something이 필요해. 앞에 명사 뒤에 나와서 뭐뭐 할
뭐 하는 이렇게 되는 게 형용사적 용법이지. 해석 잘하면 돼. 그 다음 얘는 두 번째 to 동사 운영이 명사 앞에 오는 건 뭐냐면 이게 동사적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 동사의 성질은 지닌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to 동사 운용 나온 이 동사가 적어도 2형식, 3형식, 어떤 4형식, 5형식에서 뒤에 명사를 취하는 거, 명사를 취하는 동사들이 앞에 오면 명사 뒤따라 나와야지. To kick the ball이 나와야지. 요 얘기 하는 거야. 됐지? 그다음 to 플러스 동사 운용이 부사의 역할을 할 때. 부사는 목적, 결과, 이유, 원인, 정도, 조건, 판단, 양보 있어. 외우지 말고 앞뒤 문장 맞춰서 해석 잘해봐. 그럼 돼. 세 번째, 진주어, 진목적어 역할하면서 의미상의 주어를 포 플러스 목적격, 구포 플러스 목적격으로 씁니다. 자, 요거 먼저 갈까요? It for 목적격, 투부정사, 가짜 주어, 진짜 주어, if for나 of가 의미상의 주어. 그치? 근데 어쩔 때 여기 it, 비동사, 형용사가 성질이나 성격의 형용사일 때는 of 목적격을 씁니다. 얘는 뭐 kind, clever, nice, considerate, cruel, polite 이런 동사들 나왔어요. 됐죠? 그 다음 가목적어, 진목적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나오는 건데 가주어, 진주어랑 가목적어, 진목적어 할때 It is easy to 뭐 할까요? To do this. 그 설거지 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치까 아이고 또 엄마를 설거지 하시는 분들을 모욕하는 건가? 아 설거지 내가 하거든요 우리 집에서. It is easy to do the dishes. 아, dishes 해야죠. 설거지 하는 거니까요. 접시가 하나는 아니잖아요. 이러면 접시 하나만 닦는 거잖아요. 그 가짜 주어, 진짜 주어죠. 근데 내가 쉬워요. 그럼 for me 적으면 돼요. 맞죠? It 비동사 뒤에 형용사 for 플러스 명사 진짜 주어 to do. 자, 여기서 주어 동사 목적으로 it을 하고요. 목적어 자리니까 비동사 빼고 여기 형용사 이지를 적어요. To do this.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그게 목적격보 쉽다고. 그게 뭔데요? 설거지 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면 이게 가짜 목적어 여기가 진짜 목적어 붙여줘. 그러니까 똑같아요. It is 형용사 투부정사 넣으면 가주어 진주어였잖아요. 그냥 it 형용사 투부정사 넣으면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to do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고 싶어요. 그럼 for 명사를 적게 되는 거고요. 되셨어요? I think it easy. 나는 그게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데? 설거지 하는 거예요. 누가요? For you. 네가요. 뭐 그가요. For him.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입니다. MBC. 그리고 FT였어. Make, believe, consider, find, think. 이 형용사 명사 뒤에 투부정사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구문 잘 알아두셔요. 됐죠? 자, 네 번째 장 투부정사를 쓰는 주요 구문 가보겠습니다. 뭐 enough to지 첫 번째 enough to는 뭐 예문으로 많이 보겠지만 enough 뒤에 형용사, 부사, 투부정사 이렇게 하면 안 된대. enough는 어순이 내가 old enough 해. 근데
enough한 money가 없어. 뭐 이렇게 쓸수 있어. 그러니까 형용사나 부사 꾸밀 때 enough는 뒤에서 꾸며져. 원래 어순은 부사, 형용사, 명사잖아. 그러니까 베리, 섹시, 그랜마, 매우 섹시한 우리 할머니. 아 너무 그 좀 이상한가? 웃기려고 하는 건데 안 웃기더라고요. 요즘에 뭐라 웃기냐? 아씨 얼굴 봐. 아휴 뭐가 웃기나. 의자가 좋아. 안 넘어져 안 넘어져 안 넘어져 안 넘어져. 의자가 좋아. 의자가 좋아. 아 막상 누워지게 되셨네. 허리가 아파갖고 의자를 좋은 곳에 써. 학원은 재밌으라고 아이언맨 의자 샀는데 아무도 안 봐. 씨. 자 부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enough old 해야 될 것 같은데 old enough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게 old 형용사 꾸밀 때 enough 부사일 거고 부사 꾸밀 때도 부사일 거고. 근데 마찬가지로 명사 꾸밀 때는 이렇게 형용사, 명사 어순을 취해. enough는 어순 문제로도 꽤 많이 나와 도익에서. 자, enough 어순 형부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 알아두고. 그래서 형부 안녕 old enough 투부 정사. 그나 enough 명사 투부 정사는 거. 그러니까 old enough한데 enough money가 없어. 이런 식으로 어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이거 뭐 명사 enough to 동사 운용 쓰긴 쓰는데 본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걸 넘어가시면 되고요. So that 너무 뭐뭐해서 that 이하하다 알죠? 이럴 때 형용사가 오는 거는 여기가 주어 2형식 동사일 때 아니면 주어 5형식 동사 목적어일 때 이 두 가지 경우에서 형용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부사 와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뭐 enough to로 바꿀 수 있는 거 뭐 so as to로 바꿀 수 있는 거 so as to도 마찬가지고 너무 형부해서 동사 원형해요. 네 그러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거 갑니다. to 형부 to 동사 원형 so 형부 that you can 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거 it takes 시간이나 거리 투부 정사인데요. 이거 우리 문장 외우기에서 내가 진짜 이거 잘 쓴 것 같은데 it took me 40년 to go home. 내가 집에 돌아오는데 40년 걸렸어요. 난 길치거든요. 이거 me 빼고요. 여기다가 it took 40 years for me to go home. 내가 집에 갔는데 40년 걸렸어요. 똑같아요. 내가 40년 걸려서 집에 왔어요. 내가 집에 왔는데 40년 걸렸어요. 뭔 차이 없어요. 이때 이 해석 안 하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형용사 보어 뒤에 오는 거. 형용사인 보어 뒤에 오는 경우. 뭐 그렇대요. 여기 ready, willing, unwilling, reluctant, likely, unlikely, about, due 이런 것들 전부 다 형용사잖아요. 요 뒤에 오는 경우래요. 아 몰라 씨 외워. Be ready to 준비가 돼 있다. 이거 be ready for면요. 당연히 뭐겠어요? for는 전치사니까 명사 나오게 되는 거예요. Be willing to, be not willing to 보시고 reluctant to 뭐뭐 하기를 꺼리다. 나머지 편히 보세요. 안녕. 6번 know better 더 잘 알다죠. 투부정사 하는 것보다는 더 잘 알다죠. 그러니까 이거 할 만큼보다는 더 잘 아는 거잖아요. 이거 하는 것보다는 더 잘하니까요. 이럴 만큼 바보는 아닙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운영은요. 뒤에 나오는 cannot but 동사 운영 cannot help ing랑 비교하시면 돼요.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운영 이때 but은요. except의 의미가 있어요. 제외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except가 그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미가 맥락이 통하는 거예요. 왜 통하는지 모르면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외우셔도 돼요. 전혀 상관없으세요. 되셨죠? 여기까지가 투부정사의 설명이고요. 동명사로 가봐야 됩니다. 네. 목 아파요? 목이 말랐어. 침 삼켰어. 같이 안녕.
1층으로 이사 와서 밖에 지금 이게 밖에 채광이 비치는 거야. 아니네, 현관문 켜있네. 그래서 새들이 가끔 막 밖에서 이하려. 이 새끼들이. 자, 동명사. 마찬가지로 동사의 성질을 진형. 그러니까 어떤 동사가 ing 형태로 붙어왔지만 이 동사가 몇 형식인지에 따라서 뒤에 나올 꼬리들이 정해진다는 거야. 자, 동명사. 동사가 명사 자리에서 쓰이는 거야. 그러니 명사 역할하지. 명사는 뭐가 돼? 주어, 목적어, 보어 되는 거지. 자, 동명사의 특징은 과거에 그리고 현재 하는 것. 그다음 반복적인 것, 습관 이런 거에도 많이 쓰여. 그래서 habit of mind 이런 것들에서 가끔 볼수 있을 거고, 뭐 과거에 했던 거, 그다음 현재 하는 거, 반복적인 거. 자, 사실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요. 이거 진짜 옛날에 나 종합용어 공부할 때 봤던 거여서 하는 건데, 굳이 이걸 설명 안 해드리는 건요, 이것까지 아는 건 외국 가서 쓰면서 하세요. 쓰다 보면 알아요. 네, 쓰다 보면 아 이런 경우에 쓰여지는구나가 익혀져요. 그냥 안 익혀지면 안 익혀진 대로 또 돼요. 괜찮아요. 너무 성의 없니? 자, 포커스는 조금 공부해서 점수를 많이 내는 겁니다. 모든 걸다 가질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날 봐요. 가진 게 1도 없잖아요. 나랑 똑같이 닮은 우리 딸도 봐요. 걘 말투 누가 닮았어? 엄마라고 얘기해요.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가 닮았어? 아빠. 아직은 웃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중에 커가면서 알겠죠? 모든 걸다 가질 수는 없어요. 우리 딸은 가진 게 없나? 아, 자, 1번 주어, 목적어, 주격보어, 그 다음에 특이한 건 전치사 뒤. 전치사 뒤에 명사인 거 알지?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나 ing 이거 봐주시면 되고요. 자, 아래 거 볼까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admit, avoid, celebrate, finish, quit, suggest, enjoy, mind, consider. 자, 그 suggest랑 consider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편하게 봐주시고요. 동명사 관용어구 가보겠습니다. 외우세요. have a hard time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have difficulty, have problem, have troubling 뒤에 여기에 원래 여기랑 여기 자리에 in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in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전치사 in 생략되어 있으니까 뒤에 ing 나오는 거 봐주시고요. spend 시간 ing 얘는 문제로도 참 많이 풀어봤지? 그 다음 keep 명사 from ing keep, stop, prevent, prohibit, inhibit. 히빗도 방해하다는 뜻이 있을 거야. deter, ban, discourage. discourage는 이제 좀 바뀌어서 명사 뒤에 투부 정사도 써요. encourage처럼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이거 아까 나왔던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냥 해. 격렬히 해. 지은 이은 해. 이렇게. 진 리을해 자랑해 뭐 이런 거예요. 자, 무조건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어쩌라고 한다고 만다고 씨. 정확히 그냥 진짜 이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Go ing 뭐뭐 하라고 하다. Be busy ing. There is no use ing. It is no use ing도 같아요. It's no use. 해봐야 소용없어. 자, 그다음 be worth ing 뭐할 가치가 있다. 봐주시고요. 세 번째, 의미상의 주어 갑니다. 의미상의 주어. 소유격이 원칙입니다. 목적격도 됩니다. 그러니 투부 정사, 포 플러스 명사, 오브 플러스 명사는 구별이 되는데 얘는 구별이 안 가.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잘안 나와. 단지 소유격으로 나타내는데 목적격도 돼. 그럼 남은 건 뭐야? 주격이잖아. 나는 인정해. 그가 그가 실수한 걸,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걸 내가 인정해. 자, 그가 실수했던 걸 내가 인정해. 일단, he가 아니라 주어를 I라고 가보자. 그러면, I admit, make는
making a mistake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실수하는 걸 인정해. 자, 누가 인정해? 내가. 아이고, 내가 인정하지. 누가 실수하는 거? 여기 주어가 I 같으니까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내가. 근데 과거로 가볼게. 내가 실수를 했었었던 걸 내가 I admit 지금 인정하잖아. 그러면 이 made는 having made가 되지. I admit I'm making a mistake 이렇게 쓰지 않아. ing 동명사 의미상 그러니까 동명사니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여기다가 my를 쓰거나 me를 쓰게 돼. I는 쓰지 않아. 왜? I는 주격이니까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my랑 me를 안 쓰는 이유는 알겠지? I랑 같으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얘는 안 쓰지. 근데 이게 히였다고 쳐봐. 히였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써야 돼? 히였다고 치면 히즈나 힘을 써줘야지. 맞죠? 생뚱맞게 히를 쓰진 않아요. 히면은 makes나 made를 적어야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냥 ing나 마찬가지로 having pp, ing 이 동작의 의미상의 주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어랑 서로 달라서 써야 돼요. 그러면 소유격을 쓰거나 목적격을 써요. 그러니 ing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이 있으면 아, 의미상의 주어구나라고 알면 되고요. 아까 그냥 간단히 넘어갔지만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대절을 목적으로 취할 때 접속사 대시 문장 두 개를 연결하는 게 돼서 admit이라는 동사와 makes라는 동사의 시제를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동명사로 표현해 버리면 완벽한 동사는 admit 하나만 남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making이라고 쓰면 이 기준 동사랑 시제가 같을 때는 ing. 이 기준보다 이전에 벌어진 일. 즉,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정하는데 그 새끼가 그 전날에, 옛날에 made a mistake 실수를 했었던 거야. 라고 이전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이걸 having pp로 적어서 시제를 구별해 주는 것까지 봐 주세요. 중학교 때 해줬던 거랑 똑같아. 막상 별로 다를 게 없어. 요 정도 알면 1등급 나오게끔. 다 알고 있을걸? 내가 했어. 그러니까 내가 대치동이나 노량진 이거 쪽에 있을 때는 내가 했어. 이렇게 얘기했다. 나만 한 거야. 내가 정말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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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이게, 이런 게 필요하단다. 양념이 좀 필요한 건데. 다 알걸? 다 필요 없는 거? 이 정도까지? 그냥 굳이, 영작하거나 서술형이 너무 어려운 학교들은 이런 게 필요하는데, 우리 지역은 됐어. 에이, 그렇게 그러지 않아. 진짜 어려우면 논리나 이런 걸 하지. 그렇게 잘안 해. 그래서, 이거 말하면 돼. 다 알아. 다 아는데, 왜 자꾸 더 어렵게, 더 어렵게, 더 어렵게 하냐면, 그래야지 더 배우고 싶은 욕망과 욕구를 느껴서 더 열심히 학원에 다니잖아. 근데 아니 뭐 끊어. 어쩔 수 없지 뭐. 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주 최소한의 시간으로 1등급을 확보할 수 있는 가이드와 자료와 확인을 줄 거니까. 그리고 벗어나가는 거, 그다음 흐트러지는 거, 틀어지는 거를 오래됐다 보니까 좀더 지켜볼까? 지금 얘기할까의 타이밍을 아는 거. 근데 한텀 지나가면 얘가 너무 퍼지겠어 라고 할때 1대1 문답시고 불러갖고 똑바로 안 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럼 하루 이틀 보냐? 자, 그런 것들이지. 그래서 내가 보탬이 되고 니네한테 더큰 시간 확보를 해줄 수 있는 거, 그게 내가 내는 비용의 가장 큰 어떤 보상? 아니면 어떤 조율?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자, 그러니 다른 과목들도 좀 챙겨줘. 그래서 잘 돼줘. 니네 수학 1등급 나온다고 내가 뭐 걸지 않는다.
야씨, 우리하고 1등부터 플랜카드를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이씨. 야, 카이스트 간에도 안 걸었어, 이씨. 뭘, 이씨. 자, 됐죠? 카이스트. 하긴, 카이스트는 수학도 잘했지, 그치? 연대 간에도 안 걸었어, 이씨. 됐죠? 갈게요. 내년부터 걸어볼까요? 올해? 자. 걸려고 사람들이 안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잘하는 줄좀 알아야지, 그지? 아, 힘들어. 너 아침부터 이거 찍어봐. 카메라 보면서 얘기하기 쉬운 줄 알아? 자, 운영 부정사. 마찬가지고요. 뭐, 동사 운영을 쓰는 경우. 조동사 뒤에 동사 운영입니다. 1번. 당연하죠. 2번. 동사 운영으로 시작하는 거. 유 같은 거일 때요. 복수일 때요. 목적격 보호, 준동사일 때요. 필요 없습니다. 투부정사가 올 때랑 동명사가 올때 뜻이 달라지는 동사. 보이시죠? 외우세요. 이때 민. 민 ing. ing 하는 걸 의미하다. 민투는요, 할 것을 의미하다는 거잖아요. 할 것을 의미하니까 뭐뭐 할 작정이다. 요거 하나 봐두고요. 나머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아, 네, 넘어갑니다. 투부정사랑 동명사의 구별. 투부정사는 동사의 의미 자체만 해석이 됩니다. 전치사가 아니므로 투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투부정사, 투 플러스 ing는요, 전치사, 투가 전치사니까요. 뭐뭐까지, 뭐뭐로, 뭐뭐에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요, 이게 구분이 안 가요. 이거 천상 외워야 돼요. 그래서 외워야 될 것들을, 오우! 외워. 읽어줄까? 친절하게? 자, look full to ing, 얜 알지? object to ing, 얘부터 잘 모르겠는데, be opposed to ing, have an objection to ing, 그 다음 from A to B, A부터 B까지. 자, pay attention to, 집중하다, 이 안에. when it comes to ing,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관해서, in addition to 뒤에 명사나 ing, 이거 어렵지 않고요. react to, 모르죠? 아, from A to B 알죠? 자, react to 모르고요. respond to는 알아요. belong to는 알아요. reply to 대답하다. due to 알죠? due to, owing to, thanks to 이건 알겠지. because of랑 같은 거니까. of가 전치사, due to도 전치사. contribute to ing 이해 알지 않을까? subject A to ing A를 비하도록 복종시키다. owe A to B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A는 B 때문이다. attribute A to B, 마찬가지로 ascribe A to B일 거예요. 안 나왔네요. attribute이랑 ascribe 같은 거예요. 자, 얘는 나쁜 의미일 때 많이 쓰고요. 얘는 나쁜 의미일 때, 니네 얼굴 같은 걸때 많이 쓰고요. 얘는 좋은 의미일 때 많이 씁니다. 자, add A to B, A를 I, B에 추가하다. 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쭉 보세요. 아유, 귀찮아 죽겠네. 자, 요거 알겠고요. 나머지 모를 만한 것들이 더 많아요. devote랑 dedicate. 메디케이트, 헌신하다. 요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동태로 바뀌어졌을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다음에 가서 연습합니다. 준동사의 비교. 첫 번째, 투부정사랑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는요, for 플러스 목적격, for 플러스 목적격이고요. 동명사 분사구문 똑같잖아요. 근데 동명사는 소유격이나 목적격, 대명사의 경우 이렇게 씁니다. 분사구문은요, 그냥 주어를 그대로 쓰죠. 네. 그대로 씁니다. 주어가 다름 앞에 주어 그냥 쓰는 거예요. 보시고요. 자, 시제는요, 뭐, 단순 완료라고 했는데, 이 기준 동사랑 그 투부정사의 시제가 같으면 그냥, 기준 동사랑 동명사의 시제 같으면 그냥, 분사의 시제가 같으면 그냥. 근데 기준보다 이전일 때는 하프 PP를요, 그러니까 to 동사 운용이니까 to have pp, 동사 운용이 ing니까 having pp, 동사 운용이 ing니까 having pp를 써서 기준 시제와 다른 걸 구별해 줍니다. 되셨죠? 자, 다음 거 가볼게요. 부정어 위치. 부정어 위치는요, not의 위치 얘기하는 거거든요. not의 위치는요, 바로 앞에 쓰는 거. 얘는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얘는 to, not 동사 운용에는 왠지 잘 맞는 것 같거든. 이거 안 되는 거 알아도
낫이 여기 가운데 오지 않아. 낫의 위치는 앞에. 됐죠? 다음 거 갑니다. 오형식의 비교구요. 오형식은 뭐 목적격 뭐 자리에 뭐가 오냐의 문제인데요. 목적격 보호 자리로 명사나 형용사가 올수 있습니다.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관계가 주술 관계, 그러니까 능동 관계. 내가 시켰습니다.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내가 시킵니다. 너 공부해. 맞죠? 이런 주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 목적어와 목적어 보호가 주어 동사 관계처럼 쓰이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요럴 때 동사에 따라서 뭐 사역 동사면 동사 운영, 지각 동사면 동사 운영이나 IMs. 그다음 advice, want 같이 미래지향적인 보호가 오면 여기 to 부정사가 오는 거. study 자리에 to 부정사가 오는 거였고요. 관계가 수동이면 당연히 여기에 PP 적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능동일 때랑 뭐 수동일 때 나온 거고요. 요거 오형식 동사들이니까 봐주세요. 네, imagine이랑 notice까지 다른 것들 두 가지 적혀 있으니까 아 요런 것도 되는구나. 근데 notice 지각 아닌가요? 네, 지각도 되고 상태도 돼요. 그러니 일단은 우리는 지각으로 보내서 여기서 봐주시고요. 여기까지가 준동사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입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문제풀이에서 봐요. 문제도 길다.